이번은 레벨 2 이그잼, 그죠? 코아 이그잼 레벨 2의 샘플입니다. 아,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탭에서 다른 탭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잖아요.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겠죠. 그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 지금 서버가 꺼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갔다. 그러면 얘가 얘는 뭐 슈퍼맨이고 얘는 뭐 배트맨이고 했을 때 얘가 받아서 얘에게 전달되었다. 그죠? 얘에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서버에게 전달되고 다시 서버를 통해서 얘한테 다시 주피터에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 지금 원래는 이 세 개의 브라우저가 지금 현재 세 개의 탭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. 그것들이 각기 이걸 다르게 이걸 수행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의 파일을 세 개의 브라우저 혹은 세 개의 탭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구인하느냐는 거죠.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탭에서 다른 탭에게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원래 보낸 탭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. 서버를 거쳐서 다른 두 탭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. 그죠? 그 배트맨이 받았다. 혹은 슈퍼맨이 받았다. 세 명의 유저를 상징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주피터 있고 다음에 슈퍼맨 그리고 배트맨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주피터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슈퍼맨도 받았습니다. 배트맨도 받았습니다. 하는 것을 주피터에게 알려줄 수 있는 코드를 여기에다 작성하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코드 전체를 주피터와 슈퍼맨과 배트맨이 다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죠. 그죠? 한번 그렇게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